댕이 엄마, 요즘 댕이는 어때요? 공부는 열심히 해요? 에휴, 요즘 게임만 하고 내 말도 안 듣고. 그래서 아무래도 딴 생각 못하게 학교 끝나고 학원에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뭐 리아랑 요루루는 잘 지내죠? 에이 뭐 잘 지내긴 하는데 저희 집도 똑같죠 뭐. 애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. 뭐 그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. 에휴, 그럼 안 돼. 그렇게 벌써부터 포기해버리면 애들 미루는 누가 책임져주나요? 그게 바로 부모의 몫이에요.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중고등학생 때 잘하는 거야. 요즘은 애들보단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. 응? 왜요? 아니, 요루루 엄마. 그, 요루루 같은 반 친구 민수 알죠? 아니, 그 민수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대. 에? 아니, 어떡해요? 그거야, 나야 모르지. 그런데 같은 학교 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봐, 소문이. 그 민수 아줌마가 조금만 아이한테 신경 썼더니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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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대체 어떻게 한 거지? 나야 모르지. 그래서 내일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랑 그 민수 엄마를 만나서 비결 좀 물어보려고. 미호 엄마도 와. 어머, 제가 그런 자리에 껴도 될까요? 에이, 뭐 어때? 어차피 우리 사이에 좋은 거 다 나눠야 되지 않겠어? 고마워요, 댕엄마. 뭘? 어? 근데 그 어깨에 있는 건 뭐예요? 어머, 타투야, 타투. 어머. 타투라면 문신이잖아요. 헤이,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. 문신은 아니고 그 지워지는 스티커. 어? 스티커. 엊그제 주말에 남편이랑 하와이여행 갔다가 패션용으로 붙인 거지. 요즘엔 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. 응? 괜찮지? 응? 오, 뭐 나름 젊어 보이고 이쁜데요. 아, 맞다. 이거 내가 하와이 가서 사온 스티커인데 이봐봐, 오. 이봐봐. 나중에 이거 놀러 갈 때 붙여봐. 이거 아주 기분이 새롭다니까. 아유, 제가 뭐 20대 초반도 아니고 이런 거 붙이면 주책 아닐까요? 아유. 에이,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. 요즘엔 패션 시대야. 남 눈치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. 젊게 살아야지. 고마워요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아우, 그러면 내일 학부모 모임에 꼭 나와. 나 먼저 가볼게. 네, 감사해요. 여기에도 붙이고, 어, 저기도 붙일까? 아, 예쁜데? 엄마! 어? 이게 뭐야? 아, 이거 댕이네 아줌마가 주신 건데 타투 스티커야. 어, 그걸 왜 붙이는데? 그냥 요즘 패션이지. 이걸 붙이면 좀 어려 보이고 예쁘잖아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요루야, 엄마 어때? 좀 힙스럽고 예쁘지? 뭐 예쁘네. 다녀왔어. 여보! 어, 놀래라. 나 문신했어. 어? 이게 뭐야? 아이, 몸에다 뭘 그린 거야, 이거? 아이, 젊어 보이려고 한 거지. 뭐야, 이 몸이 이거 크림판이야, 뭐야 이거? 뭐 다리 있고, 뭐 다리에 뭐가 있냐, 끈이 있네 이거. 별게 다 있어? 아니, 애 엄마가 이런 거 그리면은 좀 그렇지 않아? 어? 아,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네. 아니, 그냥 스티커야, 스티커. 아휴, 놀래라. 안 그래도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더 깜짝 놀랬잖아. 아니,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그게 말이야, 오늘 중요한 회사 계약이 있었는데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셨더라고. 그래서 내가... 아, 안녕하세요, 회장님. 아, 그리고 사모님도 오셨네. 와,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십니다.
네? 제가 이 나이 직원의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. 아이고,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? 마흔이요. 이야, 의료기술이 참 많이 좋아졌죠? 뭐요?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? 아이고, 아이,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... 그래! 나 성형외과에서 돈 좀 쓰고 주름 살피고 다 했다!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니? 여보,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. 이 회사랑 계약하지 마. 아이, 저기 사모님, 아이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. 내가 큰 말실수 한 거겠지. 아, 이걸 어쩐다.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야? 아이, 그럼 우리 회사 큰 손이라서 놓치면 안 되는 계약이란 말이야. 아이, 진짜 어떡해. 안 되겠네. 내가 내일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끝나고 직접 사모님을 찾아뵐게. 이런 건 여자 대 여자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. 여보, 그래 줄 수 있어? 여보 정말 고마워. 역시 당신밖에 없어. 나만 믿어. 이 정도면 단정하게 입은 것 같고 이제 학부모 모임 가고 그 회장님 사모님 만나러 가면 되겠다. 그나저나 시간이 많이 남았네. 피곤해라. 딱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갈까? 뭐야? 엄마 주무시네? 엄마 되게 예쁘게 입었다. 어디 나가시나? 그런데 엄마가 타투를 안 붙였네. 안 되겠다. 엄마가 더 젊고 예쁘게 보이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지. 여기 있다. 있다. 도대체 몇 시야? 늦었네. 빨리 가야겠다. 아우, 미우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와? 여기 민수 엄마도 와 있는데. 그러니까요. 조금 늦으시네요, 미우 엄마가. 그러니까. 미우 엄마. 여기 왔네. 근데 꼬리 왜 그 모양이야? 뭐야? 댕이 엄마. 미우 엄마 조폭이야? 왜 이런 식으로 말했어? 무섭게. 뭐가요? 이게 뭐야? 아유, 죄송해요. 우리 애가 저 잘 때 얼굴에 좀 장난을 좀 쳤나 봐요. 아이고, 너무 웃겨라. 내가 좀 타투로 장난을 쳤나 보네. 나 진짜 놀랬잖아, 미 엄마. 난 조폭이 들어온 줄 알았어. 아이, 그러게요. 저도 당황스럽네요. 그나저나 남편 계약이 잘못돼서 지금 남편 회사가 위기라며. 그거나 좀 이야기해봐. 남편이 말실수를 좀 했나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찾아가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. 아이고, 큰일 났지.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볼래요, 미호 엄마? 뭐? 뭔데요?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저 어제 계약서 안 해드리는 사람인데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.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어제는 제 남편이 실수한 것 같아서요. 사과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저한테 성령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까진 말 안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. 뭐, 당신도 딱 보니까 쌍수도 하고 줄은 쫙 피고 할 건 다 했네. 네? 저는
자연인데요. 아, 자연 같은 소리 하네. 척 보면 척인데. 어쨌든 용건이 뭐예요? 저희 남편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사죄드리고 싶어서요. 자, 네. 아, 근데 저는 계약 다시 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. 하지만 사모님, 잘 생각해보세요. 그냥 제 얼굴을 파서라도... 네 얼굴 뭐! 너도 얼굴 쫙 피고 성냥 괴물이라면서! 사모님, 잠시 더운데 외투 좀 벗어도 될까요? 그러든지 말든지... 사모님! 제가 죽을 죄를졌습니다. 제가 챙겨온 이 칼로! 이 칼로 당장 제 손가락을 잘라서 저희 조직식에 사죄를 드려도 될까요? 어머, 왜 그러세요? 아, 이 미쳐라 손가락! 나 지금 당장 잘라버려! 아이고, 이러지 마세요! 형님! 무슨 일이십니까? 형님이 왜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? 아니야, 흑곰.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. 나가. 안 됩니다, 형님. 그냥 제가 이 집 다 불태우고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. 저한테 맡기만 주십시오.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야. 넌 빠져. 네, 알겠습니다. 이놈의 손가락을 그냥! 이놈의 손가락을 그냥! 아, 제가 잘못했어요! 손가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? 그럼 제 목숨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! 그냥!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계약 다시 하라고 할게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아, 저 진짜 의료기술 아 좋죠. 돈 많이 받죠. 사랑해요.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? 왜 용서는 무슨... 아, 잠시만요. 자기야, 난데 빨리 그 회사랑 계약해. 아, 갑자기 왜냐고? 아, 그냥 바로 당장 하라고! 아, 오늘 연기 아주 좋았어요. 고생했어요. 여기는 지급하기로 한 보수. 감사합니다. 아, 아주 탁월한 명배우였어. 거의 뭐 할리우드 배우였다니까. 그나저나 여보한테 전화를 뚝뚝뚝. 여보! 아, 계약 그거 다시 했어. 아, 걱정하지 마. 어떻게 했냐고? 아, 그냥 죄송하다 했지. 아, 그래. 아, 집에서 봐. 아.